도돌이 썰툰. 저는 아기 낳고 전업으로 돌렸고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 근무입니다. 주말엔 토요일 동호회 나가고 친구들 만나는데요. 일하느라 힘드니까 하루는 그냥 쉬라고 해줘요. 대신에 일요일에 애기 좀 많이 봐달라고 하고요. 여튼 현재 제가 육아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고 정말 다 모르겠고 매일 이유도 없이 눈물만 나고 출산 우울증도 오고 몸도 원래 약했는데 애 낳고 더안 좋아졌습니다. 167에 50kg 정도였는데 애 낳고 41kg까지 빠져서 거의 기아 같은 수준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빠지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심각하다고 했어요. 아이를 보면 모성애보단 그냥 미안한 마음, 힘든 마음이 먼저 들어요. 남편도 제가 심신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 알고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갔고, 저는 전날 밤부터 으슬으슬하고 몸살 기운도 돌고 했는데 아침에 더 아프더라고요. 혹여나 코로나인가 싶어서 남편이나 애기한테 옮을까봐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남편도 아픈 걸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병원 가서 링겔이라도 맞고 한숨 자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시댁에 아기를 맡기고 가려고 연락드렸어요. 전화 안 받으시길래 어머님께 문자로 병원 다녀올 동안 아기 몇 시간만 봐달라고 넣었는데도 답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는데 정말 그날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아이 데리고 갔습니다. 시댁 가서 벨을 누르는데 어머니께서 놀라시며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바로 열어주시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문좀 열어달래서 들어가니 정말 편한 차림에 남편이 있네요. 둘이 갈비에 진수성찬 차리고 식사 거하게 하고 있는데 벙쪘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어머님이 나서서 요새 힘들어해서 하루 쉬라고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회사가 힘들다고 하루 쉰다고 쉽니까? 남편 보고 말하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나오라고. 집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물어보니 그냥 하루 쉬고 싶어서 쉰 거랍니다. 말이 되나요?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말하라고 하니까 연차랍니다. 회사가 워낙 소규모라 연차, 월차 이런 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연차 없다더니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니까 세달 됐답니다. 애기 낳고 나서부터네요.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그때부터 몰래 쉰 겁니다. 왜말안 했냐? 나 이렇게 힘든 거 알면서 어떻게 몰래 쉬냐? 내가 당신 주말 하루 그냥 놓아주는데도 부족했냐? 하물며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옆에서 봐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가 생각이 짧았답니다. 그냥 자기도 하루쯤은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싶었대요.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얄미워도 한 소리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마음이 다친 건지 여유가 없는 건지 정이 너무 떨어진 건지 계속 갈비 처먹던 모습만 떠오르고 진짜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아니구나. 남이구나. 이 생각만 들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출퇴근 전으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그냥 용서해주고 넘길 일인가요? 그래, 넘기자 넘기자 해도 그게 안 되고 모르겠어요. 눈물만 나고 저도 친정 가서 엄마 보고 푹 쉬고 싶네요.